저희 토론회는 4세대 융합 콘텐츠 산업협회를 비롯해서 13개의 협회가 두 달 전서부터 준비하고 기획한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토론회의 사회는 4세대 융합 콘텐츠 산업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효철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이 콘텐츠 산업협력 관련해서 융합해서 연구도 하시고 또 산업협력의 일선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촉박한 제한된 여건 하에서 그 부문에서 하시는 회장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오늘날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소위 일컫는 그런 파도에 이 콘텐츠가 반드시 이렇게 덧입혀줘야 그 내용으로 채워줘야. 아 제가 잘 몰랐는데 이상민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이유는 너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최해 주신 변재일 의원님은 정통의 차관하십니다. 김영관 의원님은 최고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콘텐츠하는 상징적인 분이시고 문경 의원님은 정말 우리 젊은 과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성민은 뭔지 도대체 이성민은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고마워요. 제가 그래서 고마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들 두 분의 주제 발표 내용은 또 보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정부 구조, 국가 구조는 이 융합 콘텐츠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한 아직은 명확한 상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단적인 예로 제가 일단 게임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은 미래부에서 디지털 콘텐츠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PC 온라인 게임은 문화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이나 다르지 않은데 이게 태생적으로 보면 모바일 게임은 예전 이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에 올라가는 게임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통부 시작 정통부에서 관리를 했었고 지금 이제 미래부로 남아 있는데 이제는 이런 그 뭐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나 다 이제 융합형 콘텐츠이고 좀 근본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부채 문제나 어떤 이런 융합형 콘텐츠를 다루는 측면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토론회.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토론회를 같이 준비한 입장에서 좀 주제 넘는 말씀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 토론의 주제가 되는 융합 콘텐츠도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핵심 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융합형 콘텐츠가 또 이제 단순히 뭐 게임, 방송 이런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더욱더 이제 더 확장돼서 뭐 제조나 의료, 국방 이런 분야까지 이제 융합이 되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창출하고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미래부에서도 융합 콘텐츠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고민도 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정책들 하는 데 있어서 앞에 세 분 의원님께서 미래부에 대해서 이제 그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융합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또 의원님들께 상의도 드리고 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명지대학교의 김정수 교수입니다. 최근에 2017년, 지금 오늘 기준으로 2017년 6월이라는 이 시점으로 현재 서서 돌아보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아주 큰 새로운 물결이 닥쳐오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큰 요구가 트렌드의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좋은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서로 논의해보고 토론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아날로그 콘텐츠나 오프라인 콘텐츠를 포함한 전체적인 콘텐츠 산업 시장 전체 규모는 약 10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전체의 성장률이 약 1.12% CAGR 기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한 7% 정도, 콘텐츠 산업 전체는 한 4.5% 정도의 시장 성장을 본다고 하는데 미디어 소비일 경우에도 방통위의 2015년 자료에 의하면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 자료도 나왔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바일이 퍼스트 스크린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AR이나 VR이나 MR이나 향후에 어떤 새로운 기술이나 플랫폼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플랫폼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콘텐츠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기술 R&D, 기술을 개발을 하거나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시장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제작을 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콘텐츠 정책들 중심으로 집행이 되어 왔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연간 콘텐츠 산업에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이 약 5천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여기 그림에 있는 부분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에 있는 부분이 과거에 정보통신부하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라는 데서 2004년, 5년 그때 시작을 했었던 글로벌 온라인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그런 사업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플랫폼을 통해서 PC 온라인 게임 기반의 대한민국 게임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유저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고 서비스를 함으로써 해외 시장으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를 마련을 했고요. 지금은 플랫폼이 모바일로 바뀌고 VR이나 AR로 바뀌었다고 하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어떤 기본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쉐어드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들을 자꾸 찾아내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진출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업계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느낌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많이 짧을 수 있지만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콘텐츠 업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닥친 새로운 기회가 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좀 강론 입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당시 정보 생산의 주체는 작가, 기자, PD, 기획자 등이었고요. 그 사업의 주체는 기라성 같은 출판사, 신문사, 방송국들이었습니다. IT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UCC라고 하는 누구나 간 다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업의 주체 또한 IT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 정보, 통신, 유통, 소비에 맨 꼭대기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소비 매체 또한 기존에는 잡지 따로, 신문 따로, TV 따로였던 것이 PC나 모바일로 하나로 통합이 되었고요. 유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거대하게 자리를 잡았고 제작 방식 또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고 분류했던 것들을 인간이 했습니다.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도 인간이었고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전 산업 영역과 우리의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역에 IoT 센서가 부착이 될 거고 이 IoT가 정보를 수집하고 컴퓨터가 인간이 했던 분류하고 선별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IT 기업이지만 빅데이터를 소유한 기업이 전면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소비 매체는 더 다양화될 것이다. 왜냐? 유통 플랫폼이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 환경이 더 버라이어티하게 펼쳐질 거고 그리고 일은 있으되 현재도 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빈약한 콘텐츠 분야에서는요. 그들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 또는
제대로 일한 보수를 챙겨줄 수 있는 일 체계가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의 혁명은 사실은 저는 그 스티브 잡스를 존경하는 이유가 이 터치 스크린을 개발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렇게 그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는 형태소, 텍스트, 이미지, 영상들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형태소 하나로 통합이 되고 유통, 소비 방식까지 다 통합, 획일하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컨텐츠를 소비했던 체험 경험들이 싹 깡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LP판을 닦고 갈고 컬렉션을 하고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느긋한 소파 의자에 앉아서 음악을 듣던 그 기대감이 싹 사라졌고요. 그렇게 산업이, 소비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할 일은요. 새로운 시도가 나오면 과제 단위별로 돈 주지 마시고 기획서를 먼저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1차 기획안, 2차 기획안을 냉정하게 심사한 다음에 정말 그 기획안이 현장에 갔을 때 꼭 필요하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과제 지원금을 내려주는 이런 좀 새로운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토론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담론 을박을 하는 재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패널분들께서 대신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해 주신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발제나 토론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다는 분은 플로어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려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나 이런 것들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패널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스토리텔링 분야에 있으세요. 한 가지. 그래서 도합 세 가지인데 게임과 가상현실과 스토리텔링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 게임 산업을 그 규제 문제와 엮이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비전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게임 산업은 지금까지 어떤 ICT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그 다음에 가상기술 등을 통해 제조, 의료, 교육, 문화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로 돌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임은 바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연계형, 유나 콘텐츠 서비스 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는 혼합현실 등은 앞으로 꾸준히 게임과 결부돼서 계속 그 4차 산업의 핵심 코드로 나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7월 달에 그 세계를 떠들썩이게 했던 포켓몬고의 등장은 AR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확산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 향후의 그 어떤 흐름을 예측한다면은 그 사용자가 실물과 가상 객체들의 그 상호작용을 체험할 수 있는 MR 쪽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혼합현실적으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 및 MR 시장은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교육, 의료, 군사, 산업 등과 같은 콘텐츠로 이어지며 다양한 기업용 콘텐츠로 분명히 탄생해서 나아가게 될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MR 분야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드높이기 위해 반드시 스토리의 완성도가 필요한 융합 콘텐츠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콘텐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토리 개발과 스토리텔링의 총력을 기여해서 걸출한 한국형 킬러 IP를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 정부에 바라는 세 가지 육성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게임을 도입문화와 함께 문화 및 예술로 순화시키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변신을 유도하는 게미피케이션 지능 정책을 제안합니다. 둘째, 위안의 기술적인 그 기술력을 토대로 AR이나 MR 분야의 기술과 콘텐츠 연계시키는 혁신적인 융합 기술 개발 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없다면 모든 기술과 기계는 말 그대로 기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화 원형의 판타지를 각 문화 콘텐츠 IP로 연계시키는 스토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지원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명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융합 전문가는 게임을 만들려면 기획을 한 사람, 아트를 한 사람, 또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 또 서버 프로그래머라든지 뭐 이런 기술과 예술과 아트와 뭐 이런 것들이 융합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이런 융합 전문가인 우리 게임 개발자들은 사실은 참 남다른 현실에 처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보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인데요. 게임을 이제 중독이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쳐다보다 보니까 직업의식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또 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부정적 인식은 결국은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 부분들을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부 우리 지금 현재 게임 산업에 가장 문제되고 있는 건 양극화 문제입니다. V9 기획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게임 산업의 허리가 없어진 상황이고, 그 허리로 외산 게임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 스타트업들을 좀 육성하고 하는 전략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게임 산업이 얼마나 수출 효자이냐면, 아까 그 1조 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내 게임에서도 컴투스의 서머너조라는 게임이 매출을 올해 그 1조를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로, 단일 게임 첫 번째로 1조를 했고요. 이 1조의 가치는 뮤지컬 캐치라고, 이 캐치가 한 18년 동안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는데, 매출이 6천억입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그 영화 산업, 1대부터 역대 영화 산업에서 영화에서 10개, 그 대히트작 10개를 합쳐도 1조가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게임 하나를 가지고서 어떤 수출 효자라든지 또 이런 컨텐츠가 유발되면서 또 우리 국위선양이라든지 또 인력의 안상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그 ICT 그 융합 컨텐츠에서의 게임 컨텐츠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양극화 문제를 위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께서 발제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주부처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주부처 이슈는 사실 이제 누가 전체적인 산업적 이니셔티브를 좀 지고 갈 것인가 하는 어떤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농담처럼 하는 말이, 새 정부가 들어서니까 미세먼지도 그치고, 비도 오고,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에 박근혜 정부가 가졌던 그 폐쇄가 뭐 엄청난 지시각이라든 그 고통이, 대통령이 뭐 민간인도 안아주고 뭐 관용차에 내려가지고 뭐 이 문에서 같이 걸어가고 보좌관들하고 아메리카노 같이 마시고, 이게 사실은 오바마에서 많이 봤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도 저러네? 라는 그 해방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후처에 대한 이슈는 과거에 아까 두 분 매장님께서 규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가 이 컨텐츠가 미래 산업이라면 좀 해방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냐. 하늘에서 비가 오고 미세먼지가 그치듯이 좀 그런 우리가 좀 느낌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경험으로 뭐 한류를 과연 누가 만든 것인가. 한류는 철저하게 ICT의 어떤 기반에 의한, 예를 들면 싸이의 뭐 강남 스타일의 기적은 결국 ICT, 유튜브의 기반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에는 우리가 문화적인 이니셔티브, 또는 반대로 이제 산업적 이니셔티브 두 가지인데, 이제는 우리가 산업 자체를, 즉 문화를 글로벌로 우리가 끌고 가기 위해서는 산업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않을까. 사이를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모님도 옆에 마찬가지로 새소년 이야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새소년 아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새소년에 대한 그 기대감은 우리 새소년 사이를 아무리 CD롬으로 구워서 팔아봐야 또 아무리 카세트 테이프로 그 백날 뿌려봐야 이 20억 뷰라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게 다 ICT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건데 싸이가 한국의 어떤 문화적 그 파워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그건 어느 정부부처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문화를 지역적 카테고리에 가둬가지고 뭐 문화적 주도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특정 부처는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좀 미래의 이슈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이런 기반 위에 올라간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정부 부처가 이니셔티브를 주어야 되는가? 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이제 문화를 중심으로 한 부처들 같은 경우는 AI와 빅데이터라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기술적인 어떤 기반들이. 그럼 이 역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의 사활을 거는 이슈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또 한 번의 사이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역시 이제 분명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확장성입니다. 이 부분 역시 아까 이제 이상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컨텐츠는 제조업이나 타 산업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컨텐츠가 뚫고 들어갈 정말 저로 그 부분이 금융입니다. 금융. 차뿐만 아니라. 요즘 오리엔딩 보면 뭐, 위빙가? 한 앱을 만들어가지고, 뭐, 머니도 주고 별거 다 합니다. 뭐, 주고 해서. 공짜로 주기 때문에 저도 그걸 이제 그 뭐 이 커피를 그 달고 뭐 한다고 해서 저도 열심히 대책을 해봤습니다만 정말 안 걸리더라고요. 한 번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게임의 룰이거든요. 이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엔터테인닝을 금융이 드디어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융, 자동차 이런 부분들 심지어 가전 IoT 분들도 결국에 아까 이제 게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그 자체도 불법한 컨텐츠 영역이거든요. 그럼 타 산업, 제조업을 포함해서 금융, 가전 이런 쪽으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과연 이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뭐 형식을 따지자면 융합 콘텐츠일 수도 있지만 저희 이제 CJENM 콘텐츠에 여러 가지 그 융복합 기술을 많이 도입해서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서 사업화를 한 적도 많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 노하우를 갖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마술 때도 그런 하이테크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맡고 있고 또 그것을 결정체가 지금 저희 CJ의 그 ENM의 그 K컬처밸리라는 이 지금 테마파크에다 또 지금 그걸 다 응집하는 그런 기술 부분에 지금 제가 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참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 시작한 거는 2012년인가요? 그 태양이 눈, 코, 입이라는 노래, 마마에서 저희 이제 CJ의 대표 컨텐츠 마마에서 그 홍콩에서 한 건데 생방송 중에 제가 키네틱 시스템을 처음 썼어요. 태양의 노래, 눈코입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키네틱이 되게 로보틱스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전에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그 당시에 이제 하이테크한 기술인데 그 기술력이 실제로 국내에는 없었고 일본에 이제 제가 아는 후배가 만든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마마의 그 태양의 그 노래를 썼는데 그 다음날 유튜브에서 그냥 천만 조회가 나왔어요. 그 장비가 뭐냐?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중국어 되게 활발하게 교류할 때. 그래서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어테크가 아트로 발전된 그런 시스템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 인테리어나 건축에 그런 걸 쓰고 싶다고 해서 고스란히 그 어떤 그런 기술이 일본 사람들이 돈 버는 저는 그냥 중간 다리만 하다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2012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아 이런 어떤 융복합 기술, ICT 기반으로 한 것을 산업화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로보담부터 드론의 집단운영부터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아마 아시아 최초로 그 아마 할 때 그 이적의
그 노래 지금 AR을 생방송에 썼는데 AR이 우리나라는 선거하는 날씨 할 때나 작은 스튜디오에 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아레나라고 엄청 큰 공간인데 라이브로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인정이 받아서 올해 내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막식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참여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이 있지만 근데 그게 다 순수 국산 기술로 지금 하고 있어요. CG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도깨비 만든 CGTV 있습니다. 도깨비 드라마를 보셨지만 그런 어떤 고퀄리티 해외 못지않은 그 팀하고 운영 기술은 저희 쪽에서 개발을 하고 물론 일부 기술은 뭐 해외에서 갖고 왔지만 내재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 기술을 며칠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플랜을 그 올림픽 주간 방송사 OBS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했더니 와 이거는 너무 대단하다. 이건 분명히 너네들이 잘하면 아마 몇 년 동안은 이런 기술을 해외 모든 올림픽이든 뭐 어떤 내가 이들한테 다 쓰려고 할 거야. 너네들은 아마 이거 잘하면 그냥 몇 년 동안 이걸로만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 이게 그 우리 융복합 기술, ICT 융복합 기술의 또 다른 어떤 사업화의 또 하나의 확장에 또 사례가 되겠구나 해서 좀 물론 이게 대립이에요. 절대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제가 바람은 정부의 좀 정책적인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지원도 해주시지만 지원을 하면서 좀 그 아까 규제 부분이 말씀하셨는데 좀 제약 간섭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진국의 모델은 지원을 하되 간섭이 가장 적은 게 가장 어떤 선진국의 그 정부 사업의 그 문화 사업이나 기술 사업의 핵심 모델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참조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CJ2NM의 이흥원 부장님이셨습니다. 기술은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그 기술이 요소 기술이냐 핵심 기술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범위가 정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 과학 기술을 관장하는 부처라면 마땅히 문화 영역이 아니라 문화, 교육, 국방, 제조, 의료 전 영역에 이제 달려 있는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하면 융합이라는 단계로 나가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냐. 근데 이제 융합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저는 사실 이제 발전을 통해서 드렸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가지고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을 육성을 하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적인 구조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